물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한국군의 전투 역량 현저하게 발전한 건 사실이죠. 강력한 강군이 됐죠. 그러나 한 군대의 전투 수행 역량하고 전쟁 억제 역량은 완전히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전투 수행 역량이 있다고 해서 전쟁 억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완전히 전쟁 억제 수단의 핵심으로 한미연합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투 역량 부족한 것만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슬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자기 전투 역량 가지고 군사 역량 가지고 국방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도 혼자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오늘날 같은 한반도 상황에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작전권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자주국방의 핵심인 것처럼 또 국민을 잘못 오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마에서 시작된 이런 것은 확실히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국방에 진짜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건 성우에서 조목조목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우선 한미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이곧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거다. 우리가 이 개념을 국민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연합사라는 것은 정말로 세계 최강의 전투사령부고 또 전쟁 억제와 한국 안보의 보장장치입니다. 오전에서도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또 최첨단 군대의 전략 전술 전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습장이고 훈련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 전략적 자산이다. 그걸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미국이 요구도 하는데 우리가 버리겠다라고 이 요구한 이 상황 이거를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렇게 될 성질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 또 이렇게 없어지면은 앞으로 한국군 사령부 미국 사령부 두 개가 전투 사령부가 생기는데 이 지휘권을 분할했던 이 두 개의 사령부가 과연 유사시에 하나의 사령부처럼 기능할 수 있게끔 이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느냐. 아무리 협조 MCC다 AMCC다 군사협조본부를 만들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지휘체전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어저께 호놀룰루에서 회의하면서 C900에 나와있는 한국군에 근무했던 장교 뭐 중령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연합사에서 다 이 작전포에서 기획포에서 다 근무했던 그 장교가 자 지금 연합사 하에서 그 문제가 있는데 협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자기들은 행동에 자유롭게 되고 전략적 유연성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 자기는 대처할 수 있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한국을 걱정해서 미국도 조심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또는 자주성 이것을 강조할 수는 몰라도 한국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는 이거는 결정적인 하나의 큰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또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쪽에서 그동안에 한 얘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건 전제조건이 있다. 상호 방위조약이 유지된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 유사시 증원군이 전기가 보장된다. 정보전력을 협조한다. 모든 부족전력은 해주겠다. 지금도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주한미군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전제되는 보장이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보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쪽의 입장에서 이것이 무조건적이냐? 이게 무조건적 보장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토론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한국이 해야 될 몫이 뭐냐? 한국이 할 부담이 뭐냐? 과거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한국의 몫, 당의 부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충족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킬 역량이 안 된다든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이 전제권이 되려고 과연 기대하느냐. 아주 그 현실적인 것 때는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관리사항이 지금 전자권을 시한부족으로 2012년 4월 17일 이게 서두를 때냐 지금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한반도는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핵무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또 미국도 문서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요 며칠 전에 UN IAEA 사무총장 엘브라데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북경에서 기자가 되면서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한반도가 이제는 핵무기 지대화 되어버렸습니다. 한반도의 군사 안보 사상이 본질적으로 지금 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대북 군사 태세도 제약받습니다. 필요할 때 응징 보복 태세도 제약을 받습니다. 또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당장에 유엔사 해체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NNL 서해 북방 한계선 선포 주체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북한으로 알고 어떤 구실을 주게 되느냐. NNL 이제 무효다 구실을 주게 되고 자기들이 선포한 해상 경계선 정참모본부가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고 나올 때 서해에서의 군사 충돌은 불가피해질 겁니다. 군사 긴장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뻔한 상황 아니냐. 또 한국은 향후 수년이 특히 이명박 정부 재임기가 2013년까지 가장 안보적으로 취약한 시기가 아니냐. 경제 여건은 제대로 악화되고 있고 이것은 북방 예산을 압박하게 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지금 완전히 짜게져 있고 국론 분열 상태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 2020 과연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 뒷받침되지 못하고 오히려 병력만 감축하고 부대만 축소하고 오히려 군비 일방적인 군비 축소 감축만 하는 결과를 처리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해체한다는 거냐. 상황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도 지금은 당장 경제위기 극복이다. 아프간 문제가 급합니다. 이라크에 철군하고 아프간에 군대를 도보내야 되는 그 의미를 급하고 지금 CFC 해체하는 문제가 미국은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전략적 유연성도 합의해줬어요. 미국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활동할 수 있어요. 사실 연합사 해체 그거 별로 지금 미국은 절박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미국 상에서도 서둘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여기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이 대안을 검토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 여론,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돼요. 또 한미 양국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안이든지. 또 우리 군, 현역에 있는 군, 국방당국, 정부 당국에서 또 억셉트를 해야 돼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가지를 생각해왔습니다. 일방화는 현행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입니다. 현행 계획대로 하는데 이 두 개의 사령부를 협조시킬 수 있는 협조기구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국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 연락장교단 정도의 소규모로 하려는 그게 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안은 뭐냐. 좋다. 지금 계획대로 가자. 사령관 분리하고 다 분리하고 다 지금 이미 돈도 다 투입이 되고 뭐든 이제 이미 그분들 지금 일사천리 막 하고 있고 훈련 키위소 훈련도 하고 있고 UMG 훈련도 하고 이제 가는데 지금 두 사령부 간의 협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크게 하냐 작게 하냐 그런데 그러지 말고 현재 연합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 전시작전권 당분간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 그대로 가지고 두 사령부 간의 앞으로의 모든 협조 문제를 관할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든 체제를 갖추고 당분간은 연합사령관 주관하에 작전권을 가지고 이것이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그대로 하자. 그러면은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또 전시작전권 당분간 연합사령관에 가지고 양국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렇게도 못하겠다 하면 또 하나의 방안은 지금 UNC,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전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
지금 법적으로는 한미 합의 의사라고 해서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미 합의 의사라고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갖는 있는 문서가 아직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한미 합의 의사라고. 그러면은 이 한미 합의 의사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전시 기능을 갖다 강화해서 연합사지처럼 대체할 수 있느냐.